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풍성한 소풍. 풍성한 소품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마치셨을 때 사람들은 모두 배가 고팠어요.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 먹으러 가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말했어요. 네, 제가 그냥 읽어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설명하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마치셨을 때, 사람들은 모두 배가 고팠어요.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 먹으러 가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는 없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우리들은 몇 년치 임금을 모아야 이 사람들이 다 먹일 빵을 살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어요. 너희에게 음식이 얼마나 있느냐? 예수님께 물으셨어요. 나 다이 뭡니다. 내 타블의 왕에 연주하다라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말했어요. 이 아이에게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충분한 사람들에게 잔디 위에 앉으라고 말하거라. 네, 문제를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이 마을로 가서 음식물 사 먹기를 원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하여 사람들이 산 등에서 성이 위에 가득 모여 앉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드린 후 빵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어 사람들에게 주게 했어요. 만원처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빵이 여러 개가 되고 물고기도 여러 마리가 됐어요. 여기 빵을 하는데 빈통을 가득 채웠어요. 빵 5개로 물고기 2마리인데, 하나 둘 셋, 넷, 셀수 없이 많이 떨어졌어요. 제자들은 모두 사람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눠 주었어요. 거기에는 5,000명의 남자와 함께 많은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어요. 사람들 모두 배불리 먹었어요. 네, 문제는 예수님은 땡으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그리고 5,000명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먹이셨어요. 1번 당나귀. 예수님은 당나귀로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5,000명의 남자와 많은 여자와 아이들도 먹이셨어요. 2번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5,000명의 남자와 많은 여자들을 아이들을 먹이셨어요. 3번 예수님은 나무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5,000명의 남자와 많은 여자와 아이들을 먹이셨어요. 2번이죠. 물고기와 빵. 식사를 마친 후 제자들이 이 남은 음식을 한 곳에 모았어요. 고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남은 음식은 12광주리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 다이아몬드. 선함이라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다. 네, 활동 읽어볼게요. 아니, 활동 해볼게요. 스티커 붙여있나 봐요. 여러 사람들이 우선 있어야겠죠? 다음에 여기 제자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네 하고 여기다가 남은 뭐지? 많이 남았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해볼게요. 되게 많이 표시해야 되는데 힘들다. 너무 많죠. 빵 12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많은 사구니를 읽겠네요. 원래 12방이어야 되는데 더 많은 것 같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죠?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두. 딱 12바구니예요, 여러분.
여기 그러면 사진을 찍어볼게요. 맨 여기를 보면 또 다른 다른 배경이 없네. 네, 오늘 풍성한 수품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